두 작은 술, 참기름 두 작은 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오늘은 야키니쿠 타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키니쿠 타레라고 하면 우리가 소고기를 구워 먹을 때 먹는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레는 무쳐서 먹는 타레와 찍어서 먹는 타레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찍어 먹는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는 소금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고기의 질이 조금 떨어졌을 때 양념을 또 잘하게 되면 나름대로 맛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념육 같은 경우에는 숯불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오늘 쉽게 만들 수 있는 이렇게 찍어 먹는 소스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개해 드릴 것은 간장인데요. 간장 같은 경우에는 50cc가 필요한데요. 50cc라고 하면 이런 계량컵이 있으면 50cc를 달여주시면 될것 같고, 근데 만일 없다고 한다면 이런 티스푼 같은 경우에는 1t에 15cc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3번 하고 5cc 정도 더 넣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일반 진간장이고요. 마늘 간거 5g, 양파 간거 5g, 그리고 통깨 2 작은 술, 참기름 2 작은 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당도라고 생각합니다. 당도 같은 경우에는 뭐 설탕을 넣으면 솔직히 뭐 그저 그런 맛이 보통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양념 소스의 특별한 비밀은 이 당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꿀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소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특히 이런 고기 찍어 먹는 양념 같은 경우에는 당이 차지하는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설탕이나 물엿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맛이 조금 뭔가 좀 부족한 맛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요리를 보통 하시는 분들은 뭐 파인애플이나 사과나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과당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요리들은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조금 힘들기 때문에 오늘은 꿀을 좀 이용하겠습니다. 마늘.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주 쉬운 레시피거든요. 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g을 달였거든요. 20g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요리는 안 달면 솔직히 별로 맛이 없어요. 맛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달짝지근한 그런 맛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기름을 조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은 두 작은 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판 되는 소스랑 비싸거든요. 여기서 자기가 원하신다면 파를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그건 자기 취향에 따라 조금씩 바꾸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야키니쿠 타레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소금 양념이 조금 지겨울 때 와사비랑 같이 드셔도 괜찮은 소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타레를 만들어 보니까 고기 된장에 양념된 갈비살이 생각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취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